얼마 전에 그 유재일 씨가 찍은 뭐 유튜브 영상에 관한 제보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네. 확인차 한번 찾아봤는데 네. 혹시 보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어떠셨어요?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아, 솔직히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좀 황심소에서 머리 좀 비웠다. 좀 둘째 나라면 서럽지 않은 사람인데, 아, 이분은 제가 인정해드릴 만한 내 과다. 저도 보고서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라고 좀 많이 충격적이었는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의 그런 요지가 있는 네.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도 처음에 한 10여 분 정도를 쭉 들었었는데 굉장히 듣고 있기에 굉장히 곤란하고 저도 듣기 굉장히 좀 곤란해서 정말 끄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끝까지 듣게 됐어요. 약간 인내가 필요했던 과정이었는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뭐 정신분석을 하는 황상민 박사님이 정신분석을 지금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직업 윤리와 덕목을 부수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일단 이분이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정신분석이라는 게 위로를 해주고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정신분석이다. 그게 정신분석 학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근데 첫 하셨잖아요. 번째 전제가 틀린 게 그니까요. 박사님은 정신분석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는 좀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박사님이 뭐 저희가 여기서 안철수도 다뤘고 홍준표도 다뤘고 이명박근혜도 다루고 항상 이명박근혜 한팀이에요 한팀 세트잖아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그분의 상태를 이야기하실 때는 다들 그거에 많이도 공감하면서 보셨으면서 네, 맞아. 왜 갑자기 이 정봉주님은 특별하게 대해줘야 되는 분이셨는데 우리가 너무 비하를 했나 봐요. 그래서 불편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유재일이랑 이분한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니까요. 서울시장 출마할 때 같이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꽤 가까운 사이인가 보다라고 방송 요청해서 출연할 정도면은 어떤 커넥션? 있거나 컨택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구나라는 생각은 네. 들어서 이 방송을 보고도 어떤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논리가 없고 약간 그냥 내 기분 편 나빠. 욕하지 마. 이렇게밖에 안 들렸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그니까, 진료. 내로남불이죠. 그런 느낌. 기본적으로, 정봉주 씨에 대해서 다룬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는 정봉주 팬이거나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의심되거든요. 그쵸.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좀 제가 읽기도 좀 그럴 정도로 황상민 박사님이 뭐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걸 즐기신다. 그리고 뭐 유리 멘탈, 애기 멘탈을 가지셨고 뭐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유리 멘탈을 가지신 분이다. 푹 찌르면 울 거다. 예, 찌르면 울 거다. 이 표현들을 보면 마치 10대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그 싸움을 걸고 있는 표현들이고 근데 웃긴 게 자기가 정봉주가 아니잖아요. 그쵸. 나를 찌르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 분석을 했는데 우리 정봉주를 울렸으니까 나도 너를 공격할 거야. 라는 게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 황심소 저희 방송이 해조선으로부터의 심리 독립을 돕는 그런 심리 방송이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가지고 박사님께서 여기 보면은 뭐 정신분석을 유의로 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남을 그렇게 푹푹 찌르는 거를 즐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좀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근데 정말 그분에게 어떤 칼을 찌르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러면 잘 되기 위해서 그 스스로 모습을 보시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그 자기가 공격받았다고 지금 칼로 찔렸다고 지금 자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 진짜 자체가 아닌데. 안타까운 게 공격을 한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전략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전략을 말해준 거거든요, 나름. 근데 그 과정이 좀 정봉주 씨한테는 아팠을 수 있지만 사실 조언은 받아들여서 이거를 자기가 상황을 극복한 데 썼으면 도움인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뭐 사람들 말로는 뭐 뽀뽀미수다. 뽀뽀미수로 사퇴를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호텔 영수증이 나온 것만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음을 받아들일,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왜 나를 분석하냐, 왜 나를 조리돌림하냐라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 얘기를 끌고 가면서 마치 정신분석은 아픈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지 않았으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박사님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 뭐 분석학적 직업윤리 또 위반했다. 그 위로해 줘야 되는데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황심소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황심소는 어떤 그 사람의 문제점을 정말 찾아주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해주는 방송인데,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숨겼을 때, 그러면 문제를 설정 못한데 답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신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뭐 프로이트의 얘기를 예로 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박사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정신 분석학자들을 다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네요. 기분 나쁘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놀라운 대단한 행동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좀 되게 웃겼던 거는, 그래도 우리가 유치하게 인신공격은 좀안 하면 좋잖아요. 인신공격을 하셨어요. 제가 네, 읽어드리면, 좌절된 욕망 뒤틀린 자아 그분만큼 많이 발견, 딱 봐도 발견되는 사람 쉽지 않을 텐데, 울기 직전 표정 징징거리는 말투, 성적 정체성과 욕망의 분출점이 과연 있기나 할까 싶은 삶의 태도, 황상민 박사는 딱 봐도 그런 신뢰감 가게 생겼어요? 뭐 이런 표현을 있더라고요. 외모비하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마치 집들 아이들처럼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거다 그런 표현을 아마 골랐던 취지인 것 그게 이제 같아요. 너 못생겼어. 근데 이게 법적으로 하면 이건 다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든요. 그쵸. 듣는 사람까지 모독하고 나온 그니까요. 저희 패널까지 약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느껴져서, 그러게요. 이거는 진짜 명예훼손을 하셨고, 이분이 저희가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명백하게 비방의 목적도 있고 네. 이게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하거든요. 정보통신망은 굉장히 전파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7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황심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저는 이거를 고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 발언이나 이렇게 정당하게 우리가 정치인의 인물 분석을 해서 대중한테 제대로 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이런 뉴스를 발견하시면 정말 이렇게 제보해 주신 것처럼 제보도 해 주시고 신고도 해 주시고 후원금 받아서 변호사님한테 이 사건을 한번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 사건 과정에서 유튜브에다 저희가 삭제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본사가 미국에 있고 그쵸. 서버도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삭제를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한국법으로 따라야겠네요. 여기 한국이니까. 둘리님 좀 무서우신데 갑자기 표정이. 너무 속상해요. 미국 법은 대신 형사처벌이 없고 그 네. 대신에 징벌적 배상이라고 해서 배상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형사처벌이 있어요. 그리고 허위사실도 상당히 많은 부분 언급하셨어요. 뭐 연대에서 잘린 이유가 박근혜에게 저항하느라 잘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서 잘리신 분이다.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냥 말안 할게요.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언급을 안 하세요. 많은 것을 상상하게끔 하는 얘기잖아요. 저항하다가 자르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어처구니 채찍된 없는 것이다 짓이라고 이런 표현 표현하셨어요. 자체가 굉장히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건 허위의 사실이 분명하고 그 비방의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 그쵸, 보이거든요. 상당히 악의적이죠. 자기가 정말 알면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완전 욕하기 위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씁쓸하네요.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즉시 고소하고 민사배상도 청구하고 또 유튜브에 대해서도 이 소송을 통해서 삭제 명령을 받는 선례를 꼭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그 민사배상 받은 걸로 다시 황심소에 환원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고, 계속 이렇게 정치인에 대해서, 권력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심소 청취자분들의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정봉주 씨한테 사주 받아서 방송 만든 거 아닐까요?